안녕하세요. 2024년 금호 라이징 스타로 선정된 클래식 기타리스트 안용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첫 독주회는 2017년 광화문 금호와 도르에서 있었던 금호 영화티스트 콘서트였는데요. 당시에 이제 대학교 2학년이었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도 되고 뭐 과정 중에 뭔가 좀 더 어리숙한 이런 기억들도 나고요. 뭔가 지인이나 친구들을 그렇게 다 초청을 해서 연주를 가진다는 점에 부담감도 있고 근데 그때의 이런 기억을 원동력으로 해서 그 이후에 더 큰 연주들이나 뭐 다른 이제 독주회 포메이션 연주들을 좀 더 겁 없이 뭔가 좀 더 부담감 없이 두려움 없이 임할 수 있게 돼서 큰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7년이 지나 2024년 금호 라이징 스타로 선정되어 독주회를 가지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고 영광스럽고 기쁘고요. 그 중간에 제가 대학교도 졸업을 하고 유학도 나가서 이제 거의 유학의 막바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독주회로서 뭔가 저 개인으로서 한 챕터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열심히 뭔가 이번은 더 특별하게 뜻깊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쟁하는 것을 그렇게 즐기는 성격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근데 제가 콩쿨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보통은 나이 제한이 있는데 이때만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볼 때 이것에 대해서 후회가 남으면 뭔가 되게 뼈저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콩쿨을 열심히 도전하고 있고요. 나중에 모든 이제 뭔가 한 챕터가 마무리돼서 저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에 그런 점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뭔가 좀 후회 없이 스스로를 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3년을 돌이켜볼 때 올해를 관통하는 문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음악을 하는가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생각해봤던 게 유학지에서 무대는 나에게 뭘 주었고 나는 이제 무대를 왜 사랑하는가 내가 무대 위에서 뭘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는데 그 질문의 실마리는 진심에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무대 위에서 어떤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도 완벽함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든 생각이 오히려 기술적으로 완벽함보다는 진심이라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무대 위에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의 그런 진실된 순간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관객과 연주자와 이제 소통하면서 서로의 감정이 일치되는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서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라이징 스타 독주회에서는 제가 이전에 연주했던 그러니까 기타리스트 안용헌, 연주자 안용헌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저와 잘 맞는 이전부터 잘 맞아왔던 그런 작품들과 그리고 유학을 하면서 내가 지금 와서 지금에서 더 잘 표현할 수 있겠다 하는 작품들로 뭔가 제 개인적으로 신구의 조화를 잘 이루어서 구성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1부 첫 곡으로는 클래식 기타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스페니시안 이미지의 호아킨 투리나의 세비아나 환상곡으로 시작하고요. 이어서 또 마찬가지로 스페인 작곡가인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7개의 전주곡이에요. 7개의 전주곡은 제가 요 작품이 쭉 이어서 연주했을 때 굉장히 아름답게 들린다라고 생각돼서 고른 번호들을 이제 임의로 7개를 쭉 이어서 연주할 예정이고요. 다음 작품으로는 이그나치 슈라스포겔이라는 폴란드 작곡가예요. 이번에 제가 금화토르에서 연주하는 것이 한국 초연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부 마지막 작품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현대 작곡가인 라우타바라 유니콘의 세레나데라는 작품을 연주할 건데 기타의 현대적인 주법들을 굉장히 최고까지 끌어올려서 재밌게 잘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2부는 일본의 작곡가 토루 타케미치의 오린 트와일라이트이라는 작품으로 시작하는데요. 황혼 속 모든 것, 이런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과 같이
제가 앞서 연주했던 현대 작품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현대 작품들과는 조금 다른 심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고 조금 더 뭐랄까 공간감, 공허함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연주하려고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제 유학의 막바지에 들어서 제가 이런 것들도 더 표현하고 싶고 이제는 잘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한 작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의 건반을 위한 심포니아 5번, 6번, 11번을 연주할 예정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건반 악기를 위해서 작곡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가 기타리스트 데이비드 러셀이 기타를 위해 편곡한 이제 심포니아 시리즈가 있어요. 그 시리즈의 편곡 버전을 이번 금호 라이징 스타 연주에서 연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스페니시 작곡가로 돌아와서 비센테 아센시오의 콜렉티시 인팀이라는 작품을 연주할 예정이에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엔 20세기 스페인 기타 음악이 갖고 있는 뭔가 정열적인 이런 이미지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뭔가 좀 20세기 기타의 멜랑콜리한 측면도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도 함께하고 격정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섯 개의 악장에서 되게 다양한 맛들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금호 라이징 스타 독주회를 마무리하면서 알베르토 히나스타라의 기타를 위한 소나타 작품 번호 47번 연주할 예정인데요. 사실 이 작품을 금호 영화티스트 때 또 마지막에 연주를 했거든요. 이 곡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 제일 사랑하는 현대 작품이기도 하고 제 스스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연주하면서 7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 스스로도 좀 감상에 좋지 않을까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때 오셨던 분들이 다시 또 이걸 들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아 저런 곡이 가장 잘 맞는 연주자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 확신합니다. 늘 위로가 되는 연주자, 음악가가 되고자 꿈꾸고 있고요. 그 순간만큼은 뭔가 삶에서 오는 다른 고통이나 이런 것에서 여러 요인에서 자유로워져서 순수하게 아름다움만 남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사실 지금 금호 라이징 스타 콘서트를 앞두고 10년 전에 나는 10년 뒤에 나를 떠올릴 때에 어떤 이제 목표가 있었을까, 어떤 꿈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스스로한테 그렇게 막 큰 꿈들을 바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서른을 바라보면서 큰 목표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 두 가지 가지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제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남을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거더라고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남아가서 죽을 때까지 음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이제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기 정말 어려운 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두 가지 열심히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금호 라이징 스타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입니다. 올해도 음악하는 사람, 음악하는 안용원으로서 정진하는 제 모습과 제 음악이 궁금하시다면 2월 15일 금호와 토울 연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